2003년 2월 23일 오전 8시 무렵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마을 진입로 부근에서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남자는 50대 김씨. 이 남성의 사망 추정 시간은 대략 새벽 1시 20분쯤. 김씨가 발견된 이 도로는요, 오르막이 계속 되다가 갑자기 내리막으로 바뀌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전형적인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차가 급정거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걸 보고요. 아, 차가 오르막에서 속도를 높이고 오다가 내리막에 있던 김씨를 늦게 발견하게 되면서 놀래가지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김씨를 치워버린 거구나. 그리고 이 새끼 도망갔구나. 이 사건 뺑소니 사건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한적한 시골길이었다 보니까 사고 현장은 물론 근방에도 CCTV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차량 파편 같은 것도 없고 목격자가 있긴 한데 단서는 못 대고 그렇게 이 사건은 그냥 뺑소니 사건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버리면서 2013년 뺑소니 범도 잡지 못한 채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2년 후인 2015년 11월경 정말 기적적으로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의 공범 중에 한 명이 지인들이랑 술자리에서 취기에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짭짤하게 좀 탔지. 아, 그런데 나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너무 괴롭다 라고 고백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금융보험공사 직원과 잘 아는 사이네. 그렇게 바로 그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을 경북경찰청 장기 미제사건팀에 넘긴 거예요. 탁탁탁. 그렇게 10년 전인 2003년도에 경북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망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제사건팀은요, 당시 65세의 아내 박씨가 사고 직후에 여동생한테 차명 계좌를 통해서 1년여간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돈을 건네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왜 여동생한테 1년여간 돈을 보낸 거지? 왜 차명 계좌로 여동생한테 돈을 보냈을까? 혹시나 여기서 차명 계좌라고 하는 거, 차명 계좌는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입니다. 언니 박씨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서 여동생한테 1년 동안 돈을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지. 그런데 이 돈을 받은 동생 역시도 받은 돈을 수차례 나눠가지고 인출을 했어. 뭔가 이상한데. 거기다가 남편 김씨가 뺑소니로 사망했을 때 이 박씨의 여동생이 내연남이 있었어요. 최씨. 그런데 보니까 이 사건이 있고 동생의 내연남 최씨의 통장에도 거액의 돈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 뭔가 썩은 내가 나는데. 정황 증거는 있는데 의심스러운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이 수사는 6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습니다. 냄새는 나는데 너무 단서가 안 나오니까 이때 수사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내게 돼요. 그건 바로 용의자 중에 한 명인 이 박씨의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왜? 공소시효도 지난 12년 전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 동생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황한 동생이 분명히 공범한테 연락하겠지. 우리 경찰은 그 포인트를 딱 잡으면 되는 거고. 수사팀의 이런 예측 적중했습니다. 이 여동생이 경찰서를 나온 직후에 당시 내연남이었던 최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어? 너 딱 걸렸다. 경찰은요, 거액의 거래 계좌 내역이 있는 데다가 운전 면허도 있는 이 최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이번에는 최 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김 씨 죽였지? 계속 경찰이 이 최 씨를 주범으로 몰면서 몰아가니까 결국에 최 씨 쫄려가지고 아니에요, 나도 그냥 다 시켜가지고 시켜서 한 짓이에요. 그때 내가 트럭 운전을 한 게 아니라 트럭 운전을 한 사람은 지인인 이 씨라고요.
라면서 자백을 한 거예요. 이에 경찰은요, 이번에는 최 씨의 지인인 이 씨를 불러서 추궁을 했고요. 결국에 사건 직전 이 씨가 김 씨와 칠곡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인 거예요. 수사팀이 처음에 박 씨 여동생, 그리고 박 씨 내연남인 최 씨, 그리고 그 최 씨의 지인인 이 씨, 이 세 명의 말을 이제 들어보니까 모든 화살이 한 명을 향해, 한 명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박 씨. 아, 피해자 김 씨의 아내인 박 씨. 당신이 이 사건의 주범이구나. 경찰은 마지막으로 박 씨를 소환했습니다. 공범들이 다 자백했어요. 당신이 남편 죽인 거죠? 죄송합니다. 이미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박 씨 그렇게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13년 만에 단순 뺑소니로 보였던 이 사건이 보험 사기 살인 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실 2003년대만 해도요, 보험 사기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그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이 박 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데다가 남편 사망 후에 재혼도 안 해. 그러니까 경찰들이 크게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묻혔던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내 박 씨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 김 씨와 박 씨,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왜? 김 씨가 그렇게 아내 박 씨의 불륜을 의심하는 거예요. 너 딴 새끼랑 눈 맞았지? 너 오늘 좀 맞자. 자주 술을 마시고 박 씨를 폭행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가해자인 아내 박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박 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죽인 게 아니에요. 보험금을 노리고 죽인 사람이에요. 범행 3년 전부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두 개의 보험을 남편 몰래 가입을 한 여자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여튼 이에 박 씨는 2002년부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나 오늘도 맞았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남편 좀 죽여줘 제발. 당시에 무속인이었던 이 여동생은요, 언니가 힘들어하니까 내연남인 최 씨와 전국을 돌면서 2년 동안 하느님, 부처님, 신령님, 저희 형부 김 씨를 제발 좀 죽여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죽음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러다가 참다 못한 박 씨가 여동생한테 남편 죽으면 보험금이 나와. 네가 남편을 좀 죽여주면 그 보험금에서 5천만 원 나눠줄게 라고 제안을 했고, 이 동생 오케이 한 거예요. 5천 꼭 줘야 돼. 이때부터 동생은요, 어떻게 죽여야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을까? 아, 휴일이나 저녁 야간에 교통사고로 죽이면 보험금을 최대 10배까지 주네. 아, 그러면 이렇게 죽여야겠다. 그래서 내연남인 최 씨랑 같이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 사기를 일으키기로 계획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연남인 이 최 씨는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동창 이 씨를 또 꼬드깁니다. 이 씨야, 네가 나를 좀만 도와주면 5천 떼다 줄게. 그렇게 이 씨 또한 이 5천만 원에 혹해가지고 동참하게 된 거예요. 사람 한 명을 죽이자고 돈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2002년 월드컵처럼.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들은요, 무려 1년이라는 긴 준비 시간을 들여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지. 거기다가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로 박 씨의 동생 집에 모여가지고 계획을 짜는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아내 박 씨는요, 술에 취하면 마을 입구에서 걸어 내려오는 이 남편의 버릇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고요. 범행 현장을 직접 답사까지 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사고를 내면 좋을까, 사고 낸 후에 어디로 도주하는 게 좋을까 다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보험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일요일 자정에 사고를 일으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가 된 거죠, 정말. 아주 치밀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진짜 독하지 않는 한, 악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데. 가해자인 아내 박씨, 사망한 피해자 남편 김씨. 이 두 사람 한때는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뭐 그래서 결혼을 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실행범이었던 이 씨는요, 김 씨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사건 일주일 전에 당시 김 씨가 운영하던 과수원에 찾아가가지고 김 씨, 저 가지 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라면서 쓱 접근을 했고요. 사건 하루 전에는 너무 고맙다면서 답례로 술을 사겠다고 김 씨를 꾀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내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친척 모임에 갔고요. 그 사이 이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경북 칠곡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정을 넘기기 위해 범행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자정을 넘기기 위해서 2차까지 술자리를 끌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피해자인 김 씨는 아, 이 씨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것도 몰랐을 테니까. 그렇게 만취한 김 씨는 이 씨의 차로 집에 돌아가다가 평소에 술 버릇 대로 마을 입구에서 내렸고 이 씨는 잠시 후에 이 김 씨를 1톤 화물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5km 떨어진 저수지에 낚시꾼으로 가장해서 기다렸다가 최 씨와 함께 검문소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도주했던 거예요. 이거를 1년 동안 치밀하게 짰던 거죠. 이 이후에 박 씨한테는요, 남편 김 씨의 생명값, 보험금 5억 2천만 원이 지급이 됐고, 박 씨는 딸 명의의 계좌에 딸의 이제 통장에다가 이 돈을 넣은 뒤에 자신의 목 2억 원 빼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공범들한테 차례대로 송금을 했습니다. 주범인 아내 박 씨, 공범 여동생, 그리고 최 씨, 이 씨, 이 네 명은요,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1일, 대구 법원은요, 이 아내한테 징역 15년, 그리고 공범 3명한테는 각각 12년, 10년, 그리고 15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이게요, 참 돈 때문에 다 한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이 네 명 범행 이후에 그 보험금 다 탕진하고요. 한 명은 병까지 얻었대요.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생명까지 앗아갔으니 절대 이런 사람들 잘 살면 안 되죠. 인과응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다 싶은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